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시행 2022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박태보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수능특강 고전 3문 12강에 나온 작품이죠. 연계 작품이에요. 그런데 3문은 아시다시피 수특에 수록된 지문 말고 다른 지문이 제시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수특에 수록된 지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체 줄거리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글도 마찬가지로 전체 줄거리를 아는 학생이었다면 정말 쉽게 읽었을 거예요. 따라서 전체 줄거리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숙종 때 박세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태보는 18세에 이조판서 이경의 딸과 혼인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은교의 벼슬에 이른다. 숙종 16년, 후궁 장씨의 계략에 따라 왕이 중전의 생일날 중전 폐위에 전교를 내리자 신하들이 그 불가함을 상소한다. 이에 숙종이 노하여 상소인들을 잡아들이니 박태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간다. 숙종 앞에서도 박태보가 소신을 다해 중전 폐위의 부당함을 직간하자 숙종은 분노하여 박태보를 형틀에 올려놓고 매우 치게 하고 중형을 가하게 하지만 박태보는 계속 간하며 죽여달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숙종은 중전을 내치고 박태보를 진도로 정배하는데 박태보는 혹독한 고문에 형독이 나서 유배 가는 길에 죽고 만다. 그후 숙종은 장씨의 음모를 알게 되고 크게 뉘우쳐 인현왕후를 복위시킨다. 숙종은 박태보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정경대부로 추중하고 그 가문을 충신의 가문으로 칭찬하는 한편 박태보를 위해 서원을 세워 배양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수능에 출제된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하겠네요. 박태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계속 숙종에게 인현왕후를 폐위해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박태보는 숙종 때 실존 인물이에요. 이 실존 인물의 삶을 소설화한 거예요.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재신이며 일가 재족이 구환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제경각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서 태보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하다라는 뜻은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한다는 뜻이에요. 뭐 간하다라는 말도 그렇고 뭐 구안, 제조, 재원, 형옥, 옹위, 돌탄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 하나하나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냥 쑥 읽고 넘어가야 돼요. 특히 전체 줄거리를 알았다면은 대충 그냥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뭔지. 전체 줄거리를 몰라도 이 단어 하나에 이게 뭐지? 하고서 붙잡으면 안 되죠. 여기서 왕비는 인현왕후예요. 태보는 자신이 지금 명제 경각, 숨이 금방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상소 중에 이름을 올린 재원이 모두 이르되 그대는 죽기로써 가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 없노라. 재원들 여러 인원들이 자기랑 같이 한 일인데 태보 혼자 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죄스럽고 민망하다라고 말하고 태보의 강직함을 칭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이 이제 태보를 금부로 가두라고 해요. 이때 생가 친척이며 양가 재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인명이 오면 제천이었거늘. 인명제천 즉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게 내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적 사고가 드러나요.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을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 하에 묻어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걸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할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옵소서. 자기가 죽어서라도 주상한테 가서 자기 영혼이 주상 옆에 가서 밤낮으로 계속 간해서 왕비를 환궁하게 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선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의 소신을 저버리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보는 금부에 갇혔는데 이제 상이 왕비를 드디어 내치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고 합니다. 귀양살이 할 곳을 정해서 죄인을 유배시키는 거예요. 태보를 진도에 가둬라 라는 거죠.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와. 여기서 한림 태보예요.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충신을 따라 황성해로 구경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무양 하옵소서. 꿈속에서 태보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자기는 이제 횡성해로 간다. 근데 부인한테 기다리지 말라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 가지로 가사이다. 그러자 한림이 부인은 안심하소서. 이로 상봉할 날이 있으리오다 하고서 떨치고 갔대요. 그러자 이제 부인이 꿈에서 깨요.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불길한 꿈인 것 같은 거예요.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거의 다 죽게 되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림이 떠나는 꿈을 꿨으니까. 그리고 부인이 시부모에게 문안하려고 이화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대감 부부, 대감 부부는 즉 태보의 부모님이죠. 태보의 부모님과 태보의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안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 원근 제족과 만조백 간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안이 낙루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어떤 백성이 아니 울겠어. 어떤 천신이 감동하지 않겠어. 라고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고 있어요.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불효자 태보는 두어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에 관해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부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제 지었으나 구근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운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태로 안보하시다 만세 후에 부자 지정을 만분 지위를 바라나이다 라고 해서 진도로 유배를 가는 중간 경유지인 과천에서 죽게 되었는데 죽음을 앞두고선 부모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세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매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 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참아 못 불러라. 이 부분에서도 또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죠. 학설, 이때 상이 민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이니 월세 키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는 이랬대요. 저 다른 발담하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여 충신을 무슨 일로 천리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중전을 외관에 내치시고 군이 신충 없으니 이 부자자요 쓸데없다. 심산 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벗을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이런 내용의 노래였어요. 즉 주상을 풍자하는 내용이죠. 달과 주상을 대비해서 달은 밝은데 주상은 밝지 못하다. 사리에 어둡다. 불명하다. 그래서 충신도 내치고 민중전도 내쳤다. 우리 저 멀리 들어가서 주상 말고 다른 어진 성군을 기다리자 이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서로 비기며 애연이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심에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헌궁하시니라. 이렇게 글이 끝나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주제는 죽기까지 임금에게 충관을 아끼지 않은 선비 박태보의 드높은 지조와 그의 삶입니다. 그러면 변형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을 보겠습니다. 수능에 나온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이 풀어볼게요. 1번. 금부는 임금의 명이 실현되는 공간이면서 박태보의 주장이 관철되는 공간이다. 금부로 가두라 라고 했죠. 따라서 박태보가 임금의 명령으로 형옥에서 옮겨와 갇히게 된 것이니까 임금의 명이 실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진도로 정배되어서 진도로 향하는 거죠. 박태보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박태보의 주장이 관철되는 공간인 건 아니죠. 박태보의 주장, 즉 민중전을 폐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과천은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공간이다.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공간은 진도예요. 진도로 가는 중간에 있는 게 과천인 거죠. 과천으로 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한 곳은 임금이 자신을 풍자하는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애연함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한 곳에서 이 노래를 듣잖아요. 그리고 애연했대요. 맞죠? 적절하죠? 3번이 답이에요. 4번.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지기 전 민중전이 거처하던 공간이다. 민중전은 외관에 내치셨대요. 외관에 내치셨으니까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중전이 거처해야 하는 곳이지 외관에 있다가 쫓겨난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요. 5번. 심산궁옥은 성내 성회와 마찬가지로 불명한 주상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이 노래에서 심산궁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심산궁국은 깊은 산 속의 험한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이런 구석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심산궁국은 성내 성회와 대비돼서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지 주상이 거처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만약에 이 작품이 시험 범위에 포함돼서 뭐 기말고사에 출제가 된다면은 좀 난이도를 높여서는 이렇게 박태보의 태도를 형상화한 작품을 묻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사건을 다룬 동일한 인연왕후 팽위 사건을 다룬 사시남정기와 비교하는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